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0장 32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독을 보낸 항구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항구의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 많이 빠져 있어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등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문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항구의 등대고 말씀은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을 고독이라고 그럽니다. 고독은 인수라 투수, 그죠? 선 플러스 투수 과거분사 어미에서 유래됐습니다. 과거분사 어미니까 과거에서부터 쭉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선은 독단주의예요. 저 방을 저도 난안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섬인 거죠. 에? 섬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지국을 개설하지 않아요. 뭘로 개설하느냐? 순종으로 개설을 합니다. 순종은 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고쳐서 생각을 바꿔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오다 내려주신 분의 감정을 맞춰서 조절을 해서 인격을 맞춰서 그죠? 오다 내려준 분의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반색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라고 그래요. 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로 순종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언제든지 부인할 수가 있으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큰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법 그런 걸안 사용해요. 그냥 맞춰서 해요. 내 사정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내 사정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상한테 채용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한테 뽑힘을 당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면 두 소경이 어딥니까? 여리고성 문 앞에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죠? 소리를 지를 때는 체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디를 보니까 31절에 무리가 꾸짖어요. 비하에서 꾸짖었겠죠. 맹인님 이렇게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막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로, 그죠? 속에서 부하가 나오는 말. 근데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면역성이 됐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아직 면역성이 없어요. 그죠? 거기다 꾸짖어요. 그 인격모도 그래요. 그죠? 까우까우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에 목적을 안 뒀어요. 영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은 상처에다 초점을 두지만 영이 회복되신 분들은 해결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런 소리 수만 번 해봐라. 내가 상처받나?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왜냐? 웃었는데 못 웃어요. 그죠? 여러분, 웃었는데 못 웃는다는 게 뭐죠? 내가 뭔가를 꼭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무장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소경이라, 그저 고독하다는 것은 섬처럼 전세 나고 살, 그러니까 섬에서 들어가는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도 꼭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정관사 처방은 내가 못 고친다고 그랬죠. 정관사 처방을 못 고친다 그러면 이 정관사를 지옥으로 바꿔요.
불행으로 바꿔요. 정관사 바꾸시는 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요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에? 그럼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그죠? 소경을 복습하고 쭉쭉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는 맹인은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 봐요. 0.4라도 안경 쓰면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지금 오고 있어요. 그죠? 그 소경이란 말이 디플로이라고 그랬잖아요. 디플로이.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 정신적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 지금 뭔가 지금 오고 있는데 모르니까. 무디니까 이거 몰라요. 내 안에서 지금 이 증상이, 내 안에서 마귀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를 가지고 올지 모르니까 무딘 거예요. 그럼 시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그거 해. 너 그거 알아낼 수가 있어? 그죠. 하나님은 이러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대요. 말라기 1장 2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교회에서 내려준 정관사 처방이 장자권이거든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장자권을 뭐로 팔아먹어요? 우리는 상처로. 그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에서는 뭘로 팔아먹었어요?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내려준 장자권을, 여러분 보세요. 야곱부터 나오고, 먼저 나오고 에서 나와도 돼요. 유다와 누굽니까? 유다 며느리가 나온 것처럼, 다말과 유다와 다말처럼, 그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님 정관사 처방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워하는 자 봅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볏짚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어서 그들 사이에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오바다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바다는 23절만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방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무슨 기도고 무슨 사명이고 무슨 회개겠어요. 그죠? 요거를 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주의 종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경은 항상 마음을 어둡게 하다. 정신이 멍하다. 마음이 어둡고 정신이 멍한 거는 누가 온 증상이에요? 그죠? 마귀가 온 증상이잖아요. 마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왜 마귀만 하느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누가 또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항상 60대 40으로 우리를 이기고 살아가요, 마귀가. 에?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럼 뭐예요? 지금 두 소경은 눈 뜨는 것에 전 인생을 걸었어요. 누구 만나는 거에 전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늘 재판장. 예수는 누구예요? 이 땅 재판장. 아, 그 두 분 것을 처방을 해줘도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긴밀하지 않는 건 아멘이 되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왜 남의 걸 아멘을 해요? 남의 거 아멘 해봐야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예배 시간에는 천국
청진기를 갖다 대놓고 진찰하는데 치유 방법이 아멘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영적 맹인들이 많아요. 왜 교만해집니까? 배망의 선봉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는 거예요, 이제. 교만하니까. 지식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배망의 선봉자니라. 지식이 교만을 낳는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에요. 우상승배만 안 된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게 배망이라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렵다는 거 알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늘 평생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고독합니까? 주님과 대화가 안 돼. 그죠?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안 되면 이웃 성도들하고도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는 원해. 이웃 거는 조금 닿어. 거기다 조금 가미를 해. 탔어요. 내 경험이니까. 본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에? 자, 그 관계가 있어요. 이제 30절부터 쭉. 32절까지. 여러분,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보통 비웃살을 가지고는 못해요. 물로 끌어! 물로 끌어! 예수님 나가시나? 이러고 가는데. 그죠? 이건 보통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보통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에? 그 꾸짖고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꾸짖고 잠잠하라 세속적으로 말하는 입 닥쳐 이런 거거든요. 더 센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올 거예요. 에? 그 소리 지르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주여예요. 그죠? 퀴리오스! 뭐죠? 운명과 창조가 그 손 안에 있다. 그죠?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면 뭐죠? 운명은 주님은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지시로도 할 수도 있고, 성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수로도 할 수도 있고, 오늘 눈을 만져서도 할 수도 있고, 가래침을 뱉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는 개로 내려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은 거침없어요. 거침없이 처방을 주는데,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자는 다 치료가 되어지고, 이유를 대는 자는 치료가 안 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이유를 대는 사람은 천국 메아리예요. 여러 가지로 음성이 들려요. 메아리는 파장이 크잖아요. 어? 진짜 들어오는 건 딱 잡잖아요. 나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왔다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가 중요해요?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 의견은 무시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갔어요. 저들의 단원이. 저들의 애로운 고독으로 수도 없이 조롱을 당하면서 풍천 노숙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나자. 그죠? 주님은 뭐죠? 너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인데, 예? 그냥 이웃집 아저씨쯤 여기니까 잘 말 안 들어요. 그 미식거리는 게 뭐예요? 귀신이 나가려고 요동칠 때 아멘해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아멘으로 또 무장해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치료와 면역성을 동시에 주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룩함은 여러분 좌우를 보지를 않아요. 목적 정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불러 이르시되 에보네센 아우투카이 에이펜. 그죠?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둘을 불러 이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권면을 무시하는 거지. 보고를 무시하는 거지. 그죠?
시끄러움 속에서 제자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온 거예요. 그죠? 불러 이르시되 에포네센, 동사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태는 두 맹인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노력했다는 걸 친 거예요. 과거서부터 고독한 섬으로 사는 것을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국을 팔도를 누비고 다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딪히고 살았겠어요? 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속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사니까 뭐예요? 사건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지. 무슨 경험? 자동사, 다동사. 그죠? 직설법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던 게 아니라 진짜지. 그죠? 진짜를 말하는 거죠.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본래 3단계 소외됐어요. 부른다는 거는. 그죠? 그럼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영혼과 육체의 조화.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영혼하고 육체하고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 영혼하고 육체하고 콤비네이션 안 되면 상처나 시험 들어요. 그죠? 이게 조화라는 게 뭐냐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를 은혜라고 그러고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죠? 뭐 속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식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조화, 그 다음에 신의 음성, 신의 음성이 깃들이다. 신의 음성으로 인도하는 힘. 고전 헬라어예요. 언변, 언어의 능력. 언변이나 언어의 능력은 어떤 세상 수단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쫙 가는 거, 그죠? 하나님이 탁 알아들으시는 거,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원령은 본내 오인데 3단계 소리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이런 걸 안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숨 끊어지는 듯이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죠?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수동태. 예서 유래가 됐으니까 제일 부정과거니까 얼마나 부르고 다녔겠어요. 반복적으로. 어?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어? 처음에는 금방 안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금방 해결받으면 교만해져요. 어? 보화가 여러분 10cm만 파고 들어가면 보화가 생긴다면 보화 안 캐려고 그래요. 다들 있어서.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보안은 뭐죠? 고난을 통해서 파내는 거예요. 어? 고난받으면 이제 말을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와 그죠? 액션을 취할 때와 안 취할 때 이게 다 알잖아요. 이제 실수와 실패는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어? 실패와 실수 없이 성공 못해요. 그죠? 에? 왜 수세수수가 라틴어 성공인데 맨 아래로 내려가다거든요. 어? 그래서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빛을 내다. 빛이다. 소리는 여러분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딱 반사해서 오니까 그걸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르다, 외치다 막 이런 거로 몇 단계에서 열렸다고요? 3단계에서. 제가 이게 개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3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부르면 1단계야.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못 고치는 거 가르쳐드렸죠. 명령형, 절대형, 부정사, 정관사. 또 뭐 있다고 했죠? 전치사. 그치요? 또 불리해야 그럼 불리해야 되는데 안 불리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러 이르시되, 이르시되, 뭐죠? 에이벤,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에이벤 뭐라고 했죠? 원령을 레고,
내고, 그렇죠. 이르시되, 이르시되, 부르시되. 이건 뭐라고 했죠? 모두 수집하다. 이중적인 뉘앙스, 기록하다. 천국 장부의 목록에 기록하다. 이중적 뉘앙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딱 벌써 어떻게 됐죠?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에서 다 고쳐준 거예요. 벌써. 그런데 성도님들은 무슨 액션을 원하는 거야. 그렇게 눈을 만져준 거지. 그렇죠? 눈을 만져줬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원시속, 원시 맹인, 태어나자마자 맹인. 여기는 조금 상처가 깊으니까 상처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가래침을 받아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붙여주고 어디입니까? 실로하며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다로우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 받아들이는 성격이 까다로우면 그 정관사, 그 정관사가 까다로운 거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시키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무엇을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물어봐요. 그죠? 왜 여기서 퉁명스럽게 말하느냐? 에? 친절하게 말하느냐? 그죠? 퉁명스럽게 말한다는 건 뭐죠? 제 고통을 상대방에게 화풀이하는 거. 이게 신경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죠? 그건 내 고통이야. 또 순종하지 않아서 뻔히 고통당할 거 알고 정관자를 처방해줬는데도 안 오잖아요.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관자는 안 고치겠습니다. 저도 안 고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관사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 순종의 대상이지. 그게 단모음하냐 장모음하냐 그걸 여쭤봐야 돼.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영원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 다 고난받아서 이게 영안의 렌즈가 닦아진 거예요. 영안의 렌즈에 끼인 거를 고집이라고 그러거든. 그죠? 어? 에. T, 델레테, VS. T는 뭐죠? 의문대명사. 구약에는 마에서 이랬어요. 만나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T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내 영혼이 조금 이상하니까 만나가 이상한 맛이 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만나는 예수님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만나는 육신의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이 땅에 사는 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죠? 미드바르. 에? 미드바르 뭐죠? 다바르셔야 되는데 말씀을 이상하게 꼬여서 풀어. 그죠?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14일 만에 갔어요, 가나안 땅을.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11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거기서 3일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3일 남겨놓고 12 정탐꾼이 시험 들어서 돌아오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무 위협을 줘가지고 열 지파가 그래 나도 반대할게 이러고 왔대요. 미드라시 보면 에? 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열 사람이 두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어? 그래서 와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말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거기서 말해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정사정 볼 것도 없거든. 그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와 사건 조작을 너무 잘해. 이제 짐승에게 물려갔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두 사람만 끌려갔다니. 걸려 모세한테. 여러분 거짓말 해봐도 그냥 속아주는 거지. 아 저거에서 50년 덜 풀어지겠구나. 50년 더 걸리겠구나. 섬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덮고 가는 거지. 예수님도 대화가 안 되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거라. 그거 틀리는 건데 예, 너하고 말을 하려면 저기 어마어마한 사람들 치료를 못 해준다. 너한테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구나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T라는 의문대명사가 중요해요. 에? T.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을이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하세요. 생활이 어렵던데 뭐가 어려운지, 어떤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건지, 뿔 달린 게 뭐가 괴롭히는 건지 다 하세요. 오죽은 미워하니까 안 쫓아주는 거예요. 어? 왜 그래요? 이렇게. 아, 난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을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어? 미워하는데 뭔 기도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의 때를 놓쳤다. 순종의 때를 놓쳤다. 그죠? 왜냐하면 처방을 정관자로 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장자권인데. 그거 처방만 받으면 이 땅의 장자로 살아가요. 그건 뭐예요? 말라기 1장 2절에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17절. 회개의 때를 놓쳤다. 그죠? 회개의 때를 놓치고 눈물로 회개하면 뭐 얻냐 이랬을 거죠. 그죠? 이게 뭐죠? 그때는 약간 원망이 들어가. 때려서 세속적인 말로 조져서 패서라도 고쳐서 해주지 그럴 성질이 아니잖아. 얼굴 보니까 그럴 성질이 아니야. 아예 기운 빠져. 여러분 마귀는 힘이 세거든요. 응? 아니, 엄청 세요. 그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수련하는 게 나 기도로. 주여, 아버지여, 그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 뭐냐면 기도도 저쪽 안 해놔요. 즉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가 불분리전사 빼로 다 회복이 됐어. 관계 불분리전사 리로 관계가 회복이 됐어. 완벽한 회복된 사이 아이마타 예수님 피가 회복이 됐어요. 어? 아, 참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여기서 막 나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이제 그래서 T 의문 대명사니까 만나라는 거죠. 만나. 어? 이것이 맞나? 그 만나가 맞나? 만나를 이제 주일날 할 거예요. 귀한 거는 다 주일날 할 겁니다. 어? 델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주기를 포이에스. 이거는 포이에스는 포이맨 목사의 소리 됐어요. 목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어? 위임해 주라는 거죠. 주기를 압니다. 문장은 포이에스.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 주는 게 뭐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주라는 거지.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지. 여기서 가정법이니까. 다 줘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뭐 하냐는 거지. 뭐가 없고 아프고 힘들고 이래야 얘기하지 인간은. 에? 에. 그래서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즘 성도님들은 교인이지 교회가 안 됐어요. 11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3, 4단계 거쳐서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계가 시끄럽다는 게 뭐죠? 1학년 3반이 큰 소리죠. 대학원생은 거기서 매개할 수가 없어. 왜? 다 1학년 3반들이야. 혼자 대학원생이니까 국민투표하면 저. 봉숭아 학당이야 실제로. 어? 네. 자, 주기를 압니다. 그죠? 동사니까 사건이야. 다종사 자동사야. 그때 처방이거든. 주는 게. 예? 여러분 동사를 지배하는 게 처방이에요. 동사는 환경입니다. 타동사 자동사. 그죠? 어마어마한 환경이죠. 죽어야 될 환경을 이렇게만 살아요. 비켜가요. 그죠? 가정법이니까 받아들이면 해주고 안 받아들이면 해주지 말고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 등동태 이런 땅. 근데 과거서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에? 과거는 현재를 판단하는 잣대거든요. 그 사람. 그죠? 과거의 영혼하고 현재의 영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원형을 보이에 오.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과거 미완료 중간태 미완료 중간태 제1부정과거 중간태 미완료. 그러면 해결해 주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보면. 그죠? 에? 수동 완료 분사 미래 수동. 그러니까 미래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미래 저주 올 것까지. 에? 근데 과거를 청산한 현재가 중요해.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정관사를 지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듣는다고는 언어로는 하는데 영으로는 안 해. 예? 언어는 말이고 영은 결단이거든요. 표현유마니까. 예? 표현유마는 뭐가 중요하냐면 행동결과 부사점이요, 마가 중요해요. 표현유는 늘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세요. 그럼 표현유마는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이거든요. 예? 늘 상처받는 분들은 늘 다른 사람을 핑계의 도구로 가지고 와요. 예? 야, 부모가 뭐 해서, 너는 어떤데? 그죠? 너는 어떤데? 예? 여러분, 너무 좋아갖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 옛날에는 눈을 한바탕 방에다 들여놓고 그 빗으로 공부했어요. 예? 그 형설지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설자. 그래서 이제 뭘로 번역이 됩니까? 이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어떤 거냐? 아, 가진 노력을 다하다. 준다는 게 뭐죠? 가진 노력을 다해서 주는 거야. 그럼 포예유가 뭐라고 했죠? 목사인데 율법으로 기업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땅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양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가지가지 응답을 나눠주다. 율법은 뭐요? 테스트. 마음 상태. 그죠? 가정법이 율법이야. 네. 나 하고 왔어. 님자. 해봤어요. 그죠? 배로 아산만 막을 때, 님자 해보기나 해봤어. 그죠? 그게 뭐죠? 하다가 보면 내 방법이면 해결을 시키고, 하나님 방법이면 통과를 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원칙입니다. 인간 훈련에. 그죠? 준다는 게 뭐라고 했죠? 가진 노력을 다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완제품을 주다, 생산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준다는 게. 그러면 지혜를 주면 이분은 이거를 갖다가 다 창조해요. 가서 막 만들어내요. 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응용력이라고 그래요. 응용력. 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냐면 델로입니다. 원하느냐. 델로인데 이것이 3단계 수혜가 됐습니다. 간단히 불러드립니다. 원하는 거는 본래의 마음으로 붙잡다.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래의 마음이 뭐죠? 서원이죠. 서원. 저는 많은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서원은 하나님과 되게 친교가 있어요. 친교가. 그러면 내가 서원을 하면 하나님은 맹세를 하겠다 이러세요. 어? 에. 너는 참 서원을 잘해서 난 너 좋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고요. 그죠? 야, 24명이 뭐냐 이러죠. 난 너는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너희가 다 놓았구나. 왜 좋냐? 하나님은 이러세요.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 그래서 난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24란다. 그러셨어요. 에? 그러니까 분명히 더 가득한 열망을 가지다. 이게 뭐죠? 원하는 거예요. 에? 그 다음에 마음에 두다. 이게 고전 헬라어예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귀리에 시나 아노 이고 신. 그죠?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귀리에 주여.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호 불가침 관계성이 주여예요. 네. 내 주여만 돼야 돼요. 다른 주님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단 한 분이어야 돼요. 부동산이 주여, 내 아들이 주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내 생명을 지고 나하고 같이 호흡하시는 분. 네, 주여. 그죠. 귀리에 명사 호격 남성 단수. 얼마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명사가 고유명사지. 네? 너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된다. 서양께 되면 안 돼. 이런 거죠. 마귀가 와도 주여면 안 된다. 어떤 분은 감정이 주여야. 그죠. 감정이 왔다면 뭐 예수님 뜻이라도 소용이 없어. 그죠. 금방 말씀드렸죠. 퀴리오스. 그죠. 운명과 창조가,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 저 가난 떠나! 아멘.
너 신문 상승. 너 마귀 못 들어. 이게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 손 안에 있다. 얼마나 던지기가 쉬워요. 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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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요? 그럼 운명과 창조가 손 안에 있는데 벌써 영으로 치료해졌지만 손에다가 눈으로 안수해주고 효력을 주는 거예요. 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운명과 창조가 있으니까. 새 사람 됐지, 눈동자 시커멓지, 신자 하얗지, 눈이 1.5지, 그죠?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담보물을 자신을, 담보물로 자신을 제공해주다. 이게 고전 헬라어예요. 주여하면 어떻게 되죠? 운명도 만드는 담보물이 되어져요. 예. 담보물이라는 걸 뭐죠? 믿음이에요. 아, 믿음을 주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을지언정. 예?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러놓고, 그죠? 룬키루스도, 데오포스. 하나님을 등에 치고 가는 자. 그죠? 하나님을 등에 치고 가. 그러니까, 데오스라는 건 운명이잖아요. 룬키루스를 만나는 자마다 운명이 박혀져요. 지옥 가는 운명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 고집스러운 사상에서 아주 고집을 그냥 다 버린 사상으로. 여러분,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는 게 뭐죠? 과거의 마디를 봐야 돼. 대나무 마디처럼. 내가 저런 삶을 살았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마디가 없잖아, 지옥 천국 갈 때까지. 에? 마디가 있다는 게 뭐죠? 머물렀다는 거야. 머물러. 여러분, 신앙은 쉬면 마귀한테 공격당해요. 그죠? 신하, 안어, 이, 고, 신. 그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그죠? 눈뜨기를. 우의 접속사야. 그죠? 예수님이 우의 접속사야. 눈 뜨는 것은 종속 접속사로 쫓아가. 눈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올려드려야 내가 눈이 떠지지. 순종을 해야 내가 해결이 되지. 순종이 우위가 돼야 되는데 순종이 상처가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너이고 신, 신하는 그죠? 우위 접속사예요.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 눈뜨기를 그죠? 동사는 뭐죠? 지금 만난 사건. 가정법은 뭐요? 나의 이 기특함과 가련함을 당 예수님이 보셨다면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이야. 그쵸? 눈 뜨르기를 원하나이다. 고쳐줘요! 이게 아니라 고침받았으면 꼭 좋겠어요. 그쵸? 예. 네. 예. 네.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 3인칭 이거 알아요? 과거서부터 내가 고치기를 원했는데 못 고치고 왔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게 관계가 100%, 1000%, 억%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아멘이 진실해요. 순종이 진실해요. 눈이 사로잡히니까 금방 떠져요. 그죠? 뜨는 방법을 몰라.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줘도 이유를 대, 이렇게. 그냥 떠. 그죠? 어? 그러니까, 그죠? 수동태 3인칭 복수니까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능동태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죠? 겸손이에요. 어? 그러니까 뜨라 하시면 뜨고 이루 가라면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의 접속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머지 수단과 방법은 다 얻었다는 거지. 이것이 뭐죠? 갈급함의 해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갈급함의 해결이에요. 원형은 안어이고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과거 완료. 그렇게 고치고 싶어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갔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 현재 완료 수동태, 완료 분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제1부정과거 부정사,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그렇죠? 뜨기를, 그죠? 뜨기를. 이거는 안오이고는 3단계 합성어에 소외된 거예요. 3단계 합성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눈 뜰 수가 없어요. 네? 세 번은 고통을 당하고 나야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죠? 아니, 한 사람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 두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왜 이러냐는 거죠. 에? 합성어인데 아나 플러스 오이고 플러스 오이그누미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우 쪽으로 가보면 장애물을 제거하다. 우리의 장애물은 뭐죠? 이우, 원망. 그죠? 이우, 원망, 욕심. 그죠? 이우는 항상 따르잖아요. 그 낙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낙심을. 낙심은 뭐예요? 지옥 거를 낙심이라고 해요. 떨어질 낙자니까. 에? 그래서 영혼의 문을 열다. 문 입구로 가다. 출입구.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알 기회를 제공하다. 이것이 뭐라고요?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요청한 것을 허락하다. 언어의 능력이 회복한 자의 입. 요청을 뭐를 했어요? 눈 뜨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거죠. 에? 언어의 능력이 회복한 자의 입. 그래, 입을 잘 사용해야 돼.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이러면 입은 영혼의 입구입니다. 말한 대로 영혼이 열리고 말한 대로 영혼이 닫혀요. 그죠? 상대방이 마음 닫아버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시력을 회복하다. 마음의 눈에 인봉을 떼어 개봉하다. 그래서 열다, 밝아지다, 뜨다, 떠지다, 뜨게 하다, 펴다, 떼다, 벌리다, 펴놓다 뭐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눈 납니다. 업달모니, 업달모니, 그죠? 뭐가 떠야 된다고 그랬죠? 눈이, 그죠? 업달모니. 명사 주격 남성 복수. 5단계 절에서 눈은 5단계.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려면 5단계의 고난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봐도 속을 못 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옷은 잘 입고 왔네 이러니까. 그죠? 왜 그렇게 입고 왔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속을, 사람의 속을 아는 걸 마음을 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5단계 소열애가 됐는데 명사 주격 남성 복수니까 고유 명사지요. 주격이니까 주인공이야. 보는 대로 깨달아. 그죠? 못 보면 못 보는 거죠. 남성 복수니까 두 명이니까 지금 맹인이. 그죠? 자, 요건 5단계 소열애 되는데 5단계 바다에 소열애 됐습니다. 바다. 바다. 또 바다의 쇠뢰가 되고요. 의무를 우주를 통찰하는 영혼. 고전 헬라로 가보면 우주를 통찰하는 영혼. 그러니까 새로운 현재형에서, 그러니까 부정 과거 수동태에서 유래한 새로운 현재형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타나다. 그렇죠? 뭐가 나타나요? 우주를 통찰하는 영혼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예. 네. 부정 과거 수동태에서 유래가 됐어요. 예? 네? 부정 과거니까 못 고쳐요, 이것도. 그죠? 수동태니까 신이 고쳐야, 예수님이 고쳐줘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감지하는 거지. 영의 동질감을, 예수님의 동질감을 느끼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링크니스테이스 동사 분사 과거 수동디포 주격 남성 단수 3단계 줘야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달라요. 달라요. 그죠? 네. 그럼 수동디포니까 동사니까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게 지금 만난 사건이야. 분사니까 여지 이 맹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이런 동질감이 생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니까요. 그 다음에 수동디포니까 고쳐달라고 안 해도 수동태로 고쳐달라고 했는데 수동디포니까 능동태로 D
디포넌트 동사는 포기 동사니까 수동태를 포기하고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뭐 때문에 병이 생기고 뭐 때문에 됐고 앞으로 과거는 어떻게 돼 과거에 뭘 청산해야 되고 미래가 뭐가 오는데 뭐를 해결해 줘야 되는지 지금 수동 디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눈만 회복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 인생을 다 수술해 준 거예요. 이게 설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뜻입니다. 아, 그래서 최고 좋은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저 미련해서요, 콕 찔러주지 않으면 귀신이 하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성냥이 하는 건지 왔다 갔다가 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그렇죠? 확실하게 내가 미련하고 무식하다는 걸 먼저 토설해요, 그렇죠? 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똑똑하고 일만 읽다 보 옛다 이놈아. 그죠? 문자 쓰지 마, 이놈아. 그치? 응? 토라? 내 문자야, 내 문자. 토라 엄청나요, 토라, 여러분. 그러면 수동지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 기도했는데, 과거 다 청산해주고, 미래까지 다 해결을 능동태로 해결해준 거요. 어? 내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그죠? 예쁨 삼은 이래요. 몰래 갖다 놓고 가. 또. 미안해서 올 것 같아갖고. 그죠? 분해는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 분해가 뭐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고통. 그죠? 원령은 스플랑크니조 마입니다. 스플랑크니조 마이. 3단계 수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플랑크니 데이시스 데후 예수스. 데후가 우의 접속사예요. 예수님이 우의 접속사예요.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불쌍한 걸 우의 접속사로 놨어. 예. 예수님 마음을 우의 접속사로 놓은 게 아니라, 예. 불쌍한 걸 우의 접속사로 예수님이 직접 놓으셨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죠? 우의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로 놔야 되는데. 그죠? 아, 이야, 그죠? 아, 뭐예요, 이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애타는 마음에 장기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도 부딪히는 아픔. 애타는 마음에, 여기서 무슨 장이요? 비장, 간장, 심장, 이런 것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부딪히는 의학 용어예요, 이게. 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이들의 과거의 삶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어? 그러니 이렇게 절절절절 끓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니까 안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장이 100g이래요. 에? 그게 이 100g짜리가 몇 g짜리가 막 간장이 나갔다가 이게 들어오는데 그것들끼리 부딪혀서 들어갔다고요. 신인 동역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생짜 째지도 않고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준비 없이 돌아가시면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네. 장자 애자 장자가 막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저건 죄의 대가야.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이 죄지면요. 다윗이 그래요. 나는 벌 받아야 내세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러고 벌 받아요, 다윗이. 에? 그러면 벌 받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해. 언제 이게 터질지를 몰라. 그러면 최종한테 한번 야단 맞는 게 훨씬 낫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속이 좁아서 왔다 갔다 해서 문제지. 그거 한 번만 야단 맞고 그러면 되는데 야단 맞으면 또 떠나네. 그러면 야단 쳐줄 수 있는 종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야단 치는 것도 영권이 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어? 왜 하나님 마음으로는 거는 가서 어? 네. 이게 뭐죠? 고전일라가 보면 감정의 자리에 심장이 움직여서 부딪히다. 감정의 자리에 심장이 나가서 부딪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눈을 만지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눈을 만진다는 게 맞죠? 전관사 처방. 집사님 이거면 된대요. 자매님은 이거면 된대요. 그거를 만 가지 죄악들을 한 가지 순종한 거로 정해줬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독선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만지시니, 그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압사토 돈, 엄마톤, 그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엡사톤, 만지시니, 엡사톤이,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앞도마이. 이것도 2단계에서 해제됐습니다. 합토 재기형에서 해제됐습니다. 동사 기본 제1부정과거 분사, 제1부정과거 중간태. 만진다는 뜻은 본래 뜻은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 있대요. 어떤 것에 불을 붙이다. 그죠? 붙들어 매다, 불을 붙이다. 자신에게 묶다. 매달아 놓다. 공격하다. 사전적인 어원이 이런 것이고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단단히 묶다. 불을 가지고 붙이다. 뭐뭐에 지배하는 권능을 소유하다. 이게 뭐뭐에 지배하는 권능을 소유하다. 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안수죠, 안수. 예? 단수는 게 아니라 불을 준 거예요, 불. 그리고 음식을 먹다. 그런 뜻도 있어요. 뭘 먹죠?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식이 처방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걸 영적인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짐의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치료의 신. 대다가 치료의 신. 네. 그래서 대다 만지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따르니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에콜로신. 그죠? 같은 길에 서 있다. 에콜로신. 제자가 제자 신분으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자 신분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죠? 따르니라. 그죠? 네. 눈이라는 것은 엄마 톤인데, 톤 엄마 톤. 다른 눈으로 바꿔준 거야. 에? 아까 바다를 보는 눈에서 다른 눈으로. 그죠?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 정관사 소유격 중성 복수니까 눈을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엄마예요. 3단계 조례가 됐습니다. 영적인 지각으로의 변화. 영적인 지각으로의 변화여야지. 에? 영적은 뭐죠? 판단력 이제. 한바탕 불어도 겁나서 안 봐. 그죠? 말하는 결정만 하면 이거 하나도 겁이 안 나. 그죠? 집에 열쇠를 채웠으면 하나도 겁안 나. 못 따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열쇠가 없다는 거지. 그죠?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비밀 사이가 됐지. 그죠? 비밀 사이는 믿음의 사이예요. 비밀이 뭐야? 시크릿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밀 사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신적인 권능을 공유하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영혼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 에? 영혼의 눈으로 신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신의 마음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원을 바치겠습니다. 만졌다는 게 중요해요. 오셔서. 그죠? 불을 켜놓고 가셨다는 거거든, 만졌다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불을 켜놓다는 게 뭐죠? 지혜의 처방을 주고 가셨어. 그렇죠? 여러분 한번 맹인이 다시 맹인이 된다면 진저리 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신미하게 만나셔서 십자가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